국내 치킨, 볼케이노 같은 겁니다. 닭을 조각내 주겠습니다. 조각난 닭을 사면 편하고 좋습니다. 조각난 닭에 맛소금 한 작은술, 케이얀 페퍼 한 작은술, 마늘가루 한 작은술, 식용유 두 큰술을 넣고 밑간해 줄게요. 조물조물. 양념한 닭을 에어프라이에 넣어요. 180도 10분 돌려줄게요. 10분이 지났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 닭을 뒤집어주세요. 그리고 10분도 돌려줄게요. 빙글빙글. 닭이 다 구워졌습니다. 벌써 맛있지만 볼케이노 같은 걸 만들 것이기 때문에 꾹 참고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3큰술, 간장 4큰술, 물엿 8큰술, 설탕 2큰술, 마늘가루 1큰술, 케찹 반작은술, 고추장 반큰술, 우스타소스 1큰술, 캡사이신 1작은술, 미원 반작은술, 물 7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. 석석석석. 이제 끓여요. 보글보글. 구워진 닭에 방금 만든 볼케이노 양념장 3큰술 넣고 버무려주세요. 조물조물. 다시 한번 에어프라이에 넣고 160도로 5분 돌려줄게요. 빙글 빙글. 완성입니다. 밖에서 먹던 그 맛으로 볼케이노 같은 거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드세요. 맛있게 먹어요.